안녕하세요. 자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도장 둘 패스트 연습 많이 하셨나요? 오늘은 포토샵 강좌 세 번째 시간 색상 보정인데요. 사진 색상을 조정해서 좀 더 퀄리티 있는 사진을 원하신다면 계속 봐주세요. 먼저 바탕을 더블 클릭하거나 컨트롤 5를 눌러서 사진 색상 보정 1번을 가져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사진은 다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그동안 사용해보지 않았던 자르기 툴,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자르기 툴을 사용해볼 거예요. 자르기 툴을 클릭하시면 창이 뜨는데요. 이럴 때 Shift 키를 누르고 비율 그대로 원하시면 Shift 키를 누르시고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요. 비율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으면 가로나 세로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색상 보정을 해볼 건데요. 색상 보정은 이미지의 Adjustment, Brightness, Contrast, 그 다음에 Level, Covers, Hue, Saturation, Color Balance 이 정도 버튼들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색상 보정 L을 가져온 이유는 레벨 값을 조정해 보려고 해요. 레벨 값은 이미지의 adjustment 레벨에 있죠. 레벨은 컨트롤 L이에요. L. 컨트롤 L을 하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이 창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렇게 밀어주면은 점점 밝아지고요. 어두운 부분 어두워지고 중간값 중간값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밝은 부분을 살짝, 그러니까 원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히스토리를 켜놓으시면 맨 처음 값에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고요. 밝은 부분을 조금 밝게 해볼게요. 그리고 어두운 부분도 조금 더 어둡게 해서 좀 더 대비되면서 색상이 좀 더 선명해지는 느낌이 가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 값을 조금 더 어둡게 함으로써 오케이 하시면 레벨 하기 전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사진이었는데 이렇게 선명해졌음을 알 수 있겠죠? 저장해 두고요. 그럼 이번엔 바탕을 두 번 클릭해서 색상 보정 2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위에 메뉴바 이미지에서 Adjustment, Cover, Ctrl M이죠? Cover를 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Cover. 지금 이 사진이 좀 옛날스러운 듯한 사진이라서 제가 이걸 가져왔고요. 여기에서 Cover 값을 약간 밑으로 내려주면 꽃 색상이 점점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죠? 밝고 선명하게. 그 다음에 중간 값을 살짝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배경색도 어두워지면서 꽃이 훨씬 환하면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걸 느낄 수 있죠. 색상 값 조정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커버도 한번 해보셨고요. 그럼 이것도 저장해 두겠습니다. 이번에는 컬러 밸런스를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3번을 가져옵니다. 이미지에서 어저스트먼 컨트롤 V죠? 컬러 밸런스 색상 값을 지금 꽃들이 색상이 좀 더 주황색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고요. 붉은 계통은 좀 더 붉게 녹색은 좀 더 녹색 노란색은 좀 더 노란색 해서 선명도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전 단계로 가서 바뀐 값과 바뀌지 않았을 때 원본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훨씬 따스하고 저녁 풍경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것도 저장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이번엔 4번을 가져옵니다. 아, 그림 어디서 많이 보셨죠? 제가 만든 빨간 여우입니다. 그리고 이미지에서 어저스트먼트
Hue Saturation이라는 컨트롤 유저 가져오면 창이 이런 게 뜨고요. 여기에서 맨 위에는 색상 바뀌는 게 보이시죠? 여우 색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색상 값을 좀 빠지면서 검은색 계통으로 가게 하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밝게 하시려면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너무 많이 하면은 색상이 깨지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라이트너스에서도 색상 값을 빼거나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거나. 이렇게 한번 저장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것까지 해보신 다음에 한 가지 더 해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색상 보정 5번을 가져옵니다. 5번은 PSD 파일이에요. PSD 파일은 레이어가 살아있는 파일이에요.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일단 제가 이 파일들을 다 그림 파일로 해놔서 글씨를 수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글씨 쓰기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그때 대비해서 지금 한번 레이어를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해요. 지금 맨 밑에 레이어가 빨간 여우 부분, 바탕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칸에는 보이시죠? 종이, 그 다음에 준비물이라고 써있는 파란 글씨 부분, 그 다음 휴지심이 빨간 여우, 제목 부분이죠. 여기에서 오늘 배운 Hue Saturation을 이용해서 빨간 여우 색상을 다시 한번 이미지에서 Adjustment Hue Saturation 해서 바꿔볼게요. 이렇게 뭐 다른 색으로 바꾸셔도 돼요. 보라색. 오케이. Hue Saturation은 Ctrl U를 해서 먼저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거는 다른 색으로 바꿔볼까요? 녹색. 그럼 세 번째 준비물 글씨 또 보라색. 이런 색으로 바꿔볼게요. 눈에 안 보이면 안 되니까. 그 다음 마지막 글씨도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휴를 이용해서 이렇게 색상을 전체적으로 바꿀 수가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검토해 볼까요?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맨 첫 번째 사진 저장해 놨던 거 다시 가져올게요. 컨트롤 U. Hue Saturation. 색상 변형 가능하고요. 그 다음은 컨트롤 B. 컬러 밸런스. 여기 노란색, 붉은색을 줘서 아까 원본처럼 또 다시 할 수 있고요. 컨트롤 M. 채널 값 조정으로 색상을 다르게 할 수 있죠? 컨트롤 L. 레벨 값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진이 되었죠? 컨트롤 옵션 S 눌러서 카피본으로 다시 저장해 놓고요. 원본 두 개를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두 개 비교 되시나요?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여러 가지 색상 값을 조정해서 전혀 다른 느낌의 사진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사진을 변경하실 때는 이렇게 굵기가 달려있다든가 할 때는 굵기 부분은 따로 빼놓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게요. 좋아요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겠죠? 구독을 누르시면 영상 올릴 때마다 알람이 가니까 바로바로 영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글씨 쓰기를 연습해 볼게요. 포토샵에서 제목을 쓰거나 내용을 입힐 때 필요하고요. 글씨 쓰기까지 하면 포토샵으로 기본 썸네일 정도는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색상 보정 열심히 연습하기로 해요. 감사합니다.